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조나단 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여름 캠프 좀 소개하러 왔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담당자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 거주한 지 25년 정도 됐고요. 지금 조기 유학 회사를 밴쿠버 안에 있는 코퀴틀람에서 운영을 25년 동안 하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캐나다 여름 캠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캐나다 여름 캠프 인기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네. 캐나다 여름 캠프 치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그렇죠, 홍보들을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제 캐나다 여름 캠프를 찾는 수요들이 많아졌다는 증명이겠죠. 네. 특히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밴쿠버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또 여름 캠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에듀스마트의 여름 캠프를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에듀스마트의 여름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에듀스마트 여름 캠프는 진행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뭐 해마다 마감이 빠른 캠프로 맞아요, 맞아요.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정해진 인원을 저희가 여름 캠프에 한 이번에는 46명을 두 도시 코퀴틀람과 네. 칠리오학으로 나누어서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 캠프는 아무래도 좀 차별성이 뭐가 있냐면 네. 다른 캠프는 국제학생들끼리 하는 캠프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실제 캐네디언들이 하는 캐나다 최고의 인기 캠프에 조인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네. 좀 전에 네. 이제 간단하게 차별점도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 에듀스마트의 여름 캠프가 다른 캠프하고 좀 차이점, 차별점 그 다음에 특징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 실제 캐네디언 캠프에 우리 아이들 참여시키는 로컬 아이들도 이제 여름 방학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할 게 없기 때문에 학교도 방학이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캐네디언 캠프들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카누스 캠프라고 섬으로 가는 캠프. 혹시 그게 어디 섬인가요? 밴쿠버 아일랜드 섬입니다. 한 시간 반. 밴쿠버에서 네. 배 타고 한 시간 반 지나. 네,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네. 떨어져 있는 섬에서요. 매우 안전하게 한 네네. 3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모여서 300명. 300명이요. 진행됩니다. 그 안에 의료팀도 다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모든 네, 선생님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어느 캠프보다도 안전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도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 안에. 뭐 사실 이거는 뭐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특별한 문제 어렵습니다. 없이 잘 이루어진 캠프기에 저희 네. 한국 아이들이 그 캐나다 로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캠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캠프도 보내고요. 네. 현지 사이언스 UFB라는 아~ 사이언스 캠프도 보내고요. 캐나다의 뭐 최고 대학 중 하나죠. SFU 캠프도 네, 보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역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캠프 스타일도 바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내용은 이따 추후에 또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저희가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 아이들 받을 예정인데요. 네, 네. 초4, 초5는 아직 그렇죠. 캐네디언 홈스테이에서 이제 지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네, 가장 네. 뭐가 어려울까요? 뭐 엄마 보고 싶어 할 거고 맞아요. 음식도 힘들 거고 네 그리고 언어가 네. 안 되잖아요. 네네, 언어도 아무래도 힘들고. 의사소통도 너무나 좀 쑥스럽고 네. 그리고 엄마가 다 모든 걸 해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는 캐나다는 어느 정도 또 독립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초사 초오 정도면 아직 본인 스스로 내 할 일을 딱딱딱딱 하는 아이들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보호자가 옆에서 아. 챙겨주고 그리고 에듀스마트에서 이제 특별히 아이들을 따로 또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초사, 초오, 그다음 초륙 일부 학생들은요, 네. 코퀴틀람에 있는 기숙사, 네, 저희 한인 선생님이 한식도 해줄 거고요, 네네네.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두 곳에서 네. 이제 초사, 초오, 초륙 학생들, 네, 2인 1실로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중학생들은 뭐 어떻게 지내나요? 중학생들은 칠리오학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네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에 네.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그리고 네. 외국 음식도 잘 먹고 네. 이런 학생들은 네 칠리학도 갈 수 있고요.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는 아무래도 네 한식도 먹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코퀴틀람에 있는 기숙사로 오시면 되고 그래서 칠리학은 초륙 이상의 네네네. 학생들부터 고1까지 아, 홈스테이로, 네. 홈스테이로 저희가 3인 1실로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뭐 코퀴틀람 칠리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캠프가 지금 두 도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두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코퀴틀람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네이버에 딱 치시면은 한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뜰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버크마운틴이라는 신도시는요. 네. 거기서 한인타운과 저희 도시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 한 30분 거리 안 돼. 네. 그래서 굉장히 먼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같은 코키텔라면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리고 버크마운틴 신도시고요.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죠, 신도시. 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기숙사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키텔라면 멀티컬처리즘이죠. 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역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또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음식이죠. 음식, 그렇죠. 네. 어차피 코키텔라면 저학년 아이들은 우리가 한식을 챙겨줄 거기 때문에 뭐 한식만 챙겨줄 건 아니에요. 스파게티도 나오고 그렇죠, 햄버거도 당연히. 나오고 다 이제 네네. 섞어서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한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그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시골하고 네. 사실 좀 많이 낯선 동네 같은데 거기는 어딘가요? 그 밴쿠버 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의 시애틀 미국 근처인가요? 아니요. 미국을 가는 길에 있죠. 아~ 가는 길에 있는데요. 딱 칠리왁 도시부터 네네. 백인 커뮤니티가 시작이에요. 네. 전형적인 백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광역 밴쿠버가 아버지포드까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포드까지에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고요. 아시아계도 많고요. 네. 어쨌든 캐네디언 네. 시골에 있는 캐네디언들의 네네네. 좋은 특징들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요. 순수하고요. 네네. 아이들이 순수해요. 차별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서 막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이 버디로 지정이 될 거예요. 실리와 뭐 혹시 뭐 가득긴 하더라도 뭐 아무도 케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케어하는 분, 뭐 이렇게 가디언 분 다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매일 가서 아이들 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게 그 칠리학적인 하이로드 아카데미라고 저희 관령, 중관령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칠리학에 있는 여름 캠프 중에는 시청 캠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칠리학 도시 시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캠프인데요. 코딩도 있고 네. 뭐 아트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칠리학에 있는 캐네디언들이 가서 네, 이제 활동하는 그리고 하는 캠프인데 그 캠프에 저희 아이들이 조인되는 형태고요. 하이로드 아카데미 학생들도 그 칠리학 시청 캠프에 조인돼서 우리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와우. 버디로. 네. 물론 이제 고학년 애들이 가고 또 영어는 아무래도 코키텔라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긴 하고 조금 더 독립적인 아이들이 갔을 때 좀 더 효과적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요새 중학생들이요. 네. 대부분 지금 여름 캠프 나온 캠프들 다 보면요. 유학생들끼리 하는 캠프예요. 맞아요. 네. 뭐 초등학교는 가끔 캐네디언 캠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는요. 다 캐네디언들 가는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형태는 저희 에듀스마트 캠프가 유일한 네. 제가 찾는 캠프 중에는 유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칠리학 시청 캠프를 오랫동안 준비했죠. 네네. 왜냐면은 이 초등학생들은 어차피 소집 발칫하면 되지만 중학생들 정도 되면은 영어가 어느 정도 그쵸.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된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문화 교류적인 측면에서 실리학 시청에서 특별히 허가를 해줘서 우리 아이들 올해부터 드디어 네,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좀 전에 뭐 연령별로 이제 말씀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그 캠프 참여하는 연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코키텔라움과 칠리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정확히 초등학교 네. 4학년 학년 나이로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요. 코키텔라움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초6부터 고1까지는요. 칠리학에 있는 홈스테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양질의 홈스테이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그 초6이 약간 겹치게 되는데 네. 뭐 어떻게 구별될까요? 네, 초6학년 학생들 중에 이제 어머님 네. 보시면 아시죠? 우리 아이는 정말 양식 못 먹어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챙겨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 기숙사, 코키텔라움 기숙사, 코키텔라움. 최진식 기숙사가 있는 코키텔라움 보내시면 되고요. 네. 우리 아이가 독립적이에요. 외국 음식도 잘 먹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우리 아이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이러시면은 홈스테이 문화도 체험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어도 많이 늘고. 네. 그러면 칠리학으로 보내시면 되게 좋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년 동안 이상 해봤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초사, 초오가, 초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아, 외국 가면 되게 영어도 많이 쓰고, 막 밥도 잘 먹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상 가게 되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일주일 내내 울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그렇죠. 아, 물론 안 온 애도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볼 때 많이도 울고요. 엄마 보고 싶다 하고, 그 음식을 너무 그리워하고요. 우선은 의사소통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저학년일 경우에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기숙사에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 데리고 어머님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어차피요 기숙사에서 저희가 데리고 있더라도 실제 가는 거는 케네디언 캠프잖아요. 현재 캠프죠. 네. 네네. 그리고 에듀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를 여행을 먼저 갑니다. 맞아요. 네. 네. 좀 캠프 다른 캠퍼들과 차별성인데 왜 여행을 먼저 왜 하냐면요. 우선은 아이들 시차 적응을 먼저 해야 시차가 돼요. 시차가 제일 힘들죠. 네. 보통 한 3, 4일 일주일까지도 걸리는데 오자마자 자요. 네. 그럼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키 여행 세계적인 관광지죠. 네네. 로키 산맥을 가서 저희가 4박 5일 동안 밴쿠버 도착하자마자 떠날 거고요. 네. 그리고 시차 적응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고 네. 우리 아이들도 친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캐네디언 캠프 갈 때도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다 이미 그렇죠. 친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여행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인솔이 있는 캠프예요. 아 맞아요. 한국에서부터 네. 인천공항에서 끝까지 네. 인천공항에서 저희 인솔 선생님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밴쿠버로 떠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대표인 제가 직접 아이들 데리고 안전하게 귀국을 뭐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적인 때 어떤 저희는 평일날 핸드폰을 전자기기를 절대 못 쓰게 하는 캠프입니다. 네, 그럼 완전히 아이들은 그 캠프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캐네디언 문화체험하러 온 거지. 네. 사실은 인스타나 게임 하나 이런 것들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나 캐나다 왔어 하고 막 자랑하고 밤새 안 자고 이렇게 오락하고 인스타하다 보면요 아침에 자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일날에는 밴드, 저희 자체 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의 일상 모습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국제 전화카드를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홈스테이에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주말에 토요일 액티비티 끝나고 저희는 핸드폰을 주고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과 소통하게 하고 월요일 날 오전에 다시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인데 저희가 왜 하냐면요. 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 체험을 위해서. 그렇죠. 네. 미국 아 캐나다까지 갔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도 계속 휴대폰 게임 하고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 첫 주가 여행이면 3주 남았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네, 3주 동안 사실 애들 핸드폰 없는 거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사실 일주일만 지나면요. 캐네디언 아이들도 없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어머님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계속 뭐 기숙사 홈스테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연령별로 이 숙소가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구분되나요? 지역도 다르고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연령별로 지역이 갈리고요. 네. 초사, 초, 초륙은 코키틀람. 코키틀람. 그 다음에 초륙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칠리와. 그리고 코키틀람은 기숙사에서 지낼 기숙사. 예정이고 최신식 기숙사입니다. 에듀스마트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숙사. 네. 네. 홈스테이 홈스테이형 기숙사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대학교 기숙사식이 아니고요. 그렇죠. 홈하우스를 빌려서요. 네. 저희 사감 선생님이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할 예정이고요. 네. 칠리와건 이미 검증된 홈스테이예요. 저희가 스쿨링 캠프를 매년 그렇죠. 하이로드 아카데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홈스테이는 하이로드 아카데미의 임직원들 그리고 교인들. 네, 학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높은 홈스테이에 보내기 때문에 사실 홈스테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도 그렇죠. 제일 많고. 네네. 근데 저희 에듀스마트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홈스테이입니다.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년 동안 캠프를 진행하셨는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캠프 작년 여름 기준으로는요. 네네. 저희가 36명 학생을 받았는데 네. 후기가 62개가 나왔어요. 이거 직접 뭐 에이전트 분들한테 네, 네 이게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장문의 이런 글을 남겨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장한 모습을 많이 봤다고 여기서 네네네. 우리 아이의 잠재력이 이런 것이라는 걸 처음 느꼈다고 이런 글들이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보내도 고맙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캠프 끝나고요. 저희 에듀스마트는 캠프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저희 관리형 유학도 있고, 예, 장기 유학으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 끝나고 장기 유학도로 옮기는 학생들도 있나요? 네,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되게 많고요. 저희 캠프 끝나고 또 너무 좋은 나머지 여름 캠프 끝나고 겨울 스쿨링 캠프 저희 거 다시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네네네네. 저희가 마감이 너무
빨라서 다른 나라 캠프로 하시기도 가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좋은 경험과 아이들한테 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렸기에 부모님들이 또 장기 유학도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나라 캠프라도 그렇죠, 보내실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듀스마트는 사실은 단순히 문화체험만 시키는 네. 캠프도 아니고요. 아이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아이가 뭘 어려워하는지도 보실 수 있는 캠프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조차 본인의 한계점이 어디 있는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캠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듀스마트 캠프는 단순히 문화체험 캠프뿐만 아니라 영어도 많이 늘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케네디 형들과 같이 있다 그렇죠. 보면 영어가 정말 많이 늘어요. 어머님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영어가 진짜 많이 늘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아시죠? 아버님들도 그렇죠. 네, 우리도 연수세대잖아요. 네. 이제 아실 거예요. 케네디언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렇죠. 비록 뭐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끼리 지내는 거 저학년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케네디 현지에 있는 캠프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캠프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주간별로 그 코키틀람 캠프와 그 다음에 칠리아 캠프 어떻게 되는지 일정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코키틀람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첫 주는 로키 여행을 갔다 오고요. 네. 그리고 주말마다는 액티비티가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바로 케네디언 캠프에 그렇죠. 보내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네. 많기 때문에 ESA, 일반 영어 준비 과정은 서바이벌 영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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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나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거, 네. 어떻게 말을 거는 거, 기초적인 회화부터 문화나 그 예의, 범절 네, 이런 네. 것들을 알려드리고 3주차는 SFU, 4주차는 카노스. 아니면 3주차가 카노스 가게 되면 4주차는 SFU. 그거는 인원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죠. 연령에 따라 3, 4주차가 바뀝니다. 네. 네. 그리고 칠리아 캠프 같은 경우에는 네. 첫 주차에 로키 여행.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같이 거죠. 거죠. 네. 코키틀람 학생들, 칠리아 학생 같이 가고요. 두 번째가 칠리와 시청 캠프, 케네디언 캠프고요. 이건 바로 그냥 네. 아니면 중학생들이니까. 중학생이니까. 네네. 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이제 카노스. 그리고 네 번째 주가 이제 UFB 사이언스 캠프인데요. 대학 캠프예요, 네, 어머님들. 네, 네, 네. 근데 대학 캠프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레벨이 안 될 경우나 마감이 될 경우에는 마지막 주를 하이로드 아카데미에서 일반 영어 과정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 옵션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긴 했고 그래도 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저희 해연유학원에 저희 문의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연령별로 그 다음에 영어 레벨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 드릴게요. 네, 비용은 895만 원이죠. 제일 중요한 네. 비용은 895만 원이고요. 네. 네, 만 14세 이상은 7유학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 14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카노스 캠프가 저희의 꽃인데 네. 네, 캐나다에서 제일 인기 많은 캠프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들 네. 구글 가서 카노스 캠프 치면 난리 납니다. 그 영상 보면은 네, 그 만 14세 이상은 카노스 캠프에 카약 캠프에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추가 비용이 있지만 네. 왜냐면 만 14세 이상은 카노스 캠프에 카약 캠프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카약을 필수군요. 네네. 그래서 그 카약 캠프를 갔다 온 학생들 작년에 봤더니요 너무나 큰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25km 섬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안전하게 갑니다. 우리 그 케네디언 네. 선생님들 옆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요. 두 명이 한 카약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고요. 야영하는 캠프인데요. 갔다 온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뤘다. 그렇죠. 그게 내 인생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캠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령별로 저희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케네디언 캠프의 옵션들도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해연유학원에 문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 여름 캠프 또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좋은 에듀스마트 여름 캠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일정과 그 다음에 연령별로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해연유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